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코로나로 영업 제한을 받았거나 정부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 출발 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새 출발 기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 빌린 사람이죠. 자주의 상환 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서 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네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원금을 조정해 주는데 자산 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 한해서 60%에서 80% 사이로 원금 조정이 지원이 됩니다. 때문에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면폭은 감소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의로 연체한 건지 이런 것들은 실질 심사를 통해서 검증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상환 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최대 10년간, 여기서 부동산 담보 대출은 20년까지 대출 상환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환 유예도 시켜줍니다. 차주 신청에 따라서 최대 1년간, 부동산 담보 대출은 3년간 분할 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요.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는 1년간 이자 납부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죠. 고금리 대출은 중금리나 저금리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정해 주는 거죠. 이 차주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나 저금리로 조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 일단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접수받아서 검증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죠. 이제 상세한 안내,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콜센터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영상 후단에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진 배경인데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건너뛰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 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 연체에 빠졌거나 근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피해를 입었는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인지, 취약 차주인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먼저 코로나 피해 부분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과 같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아니면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은 어떻게 구분할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차주도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취약차주, 그러니까 대출 상환이 어려운 이 취약차주는 어떻게 구분할까? 이 취약차주는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가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부실 차주는
한 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이고요.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 그리고 이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 이력이 있는, 그리고 이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을 하고 있는 차주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국세나 지방세, 관세 이런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차주, 마지막으로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이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이 신청 받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한 차주, 앞서 말씀드렸죠. 실제 심사를 통해서 검증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 자산이 많은데 그 조금 대출 받은 걸 좀 감면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거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신청한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이 여부는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 이걸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10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은 이제 개인정보 입력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달에 오픈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콜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셔야겠죠. 이번에는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어떤 것들인가 보실 텐데, 이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 현재 한 6,500개 정도 금융회사와 협약 체결을 할 목표라고 합니다. 거의 다 해당이 되겠죠. 뭐 사업자 대출이든 가계 대출이든 담보 대출이든 뭐 보증 대출이든 다 대상이 된다고 해요.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특성을 잘 고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담보, 보증 대출도 지원을 하고요. 자영업자는 가계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데, 어떤 대출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그리고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 대출, 전세 보증 대출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할인어음, 무역 금융 뭐 이런 것들 제외가 되고, 또 개인 간 사적 채무 이런 것들 다 제외가 되고, 네 번째로 이제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이런 것들도 제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게 조금 어렵다면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보시면 되겠고, 앞서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여기에서 이제 10월달부터 들어가셔가지고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채무 조정을 받는다면 그 횟수와 한도, 이것도 중요하겠죠. 새출발기금은 신청 기간 중 1회 한해서만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부실 우려 차주가 이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에서 한 단계 올라간 부실 차주로 이전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총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채무 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받는 거고 신용상의 불이익은 없을까를 볼 텐데,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은 이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 조정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부실 차주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 부실 차주가 이렇게 채무 조정을 신청했다면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 원금 및 대출 상환 일정을 조정하는데, 원금 조정은 총 부채가 아닌
순부채의 60%에서 80% 그 사이에서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유자산이 많을수록 감면이 적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유자산에 따라 총 부채 대비 감면율은 0%에서 80%로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유재산 가액이 총 부채를 넘는다면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재산만으로 갚을 능력이 되니까 지원이 안 되겠죠. 금리도 감면해 줍니다. 이자, 연체 이자는 이제 감면되는 거고요. 분할 상환도 지원해 줍니다.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돼서 조금씩 꾸준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이제 상환 기간도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맞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할 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간 지원되고요. 분할 상환 기간은 1년부터 10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상의 불이익은 이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서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2년 경과하고 나면 공공정보가 해제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차주의 노력에 따라서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서 신용회복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부실 우려 차주가 조정을 신청한다면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구조를 긴 만기 또는 낮은 금리 또는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이제 원금 조정은 지원이 안 됩니다. 부실 차주가 아니니까. 다만 이제 금리 감면은 지원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서 차등화시켜서 금리 조정이 지원이 되고요. 만약 연체가 30일 이전이라면 이때는 기존 약정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9% 초과하는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이 되고, 만약 연체 기간이 30일 이후라면 이때는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분할 상환도 가능한데요. 이건 부실 차주와 똑같게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다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돼서 조금씩 꾸준히 상환할 수가 있고요. 상환 기간 마찬가지로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이나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간이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은 3년까지 가능하고 분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간, 여기서 부동산 담보 대출은 20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치 기간 중에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용상의 불이익은 없을까? 부실 차주와 다르게 부실 우려 차주는 이제 공공정보를 등록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연체 이력 등이 남을 거니까 신용 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 조정은 우선 올 10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요. 코로나 재확산 여부나 경기 여건 등을 따져서 필요하다면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약 2주일 내에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고요. 2개월 내에 채무 조정 약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차주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거치 기간 및 상환 일정에 따라 상환을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어디에 물어볼까? 일단은 캠코 콜센터 1588-3570이나 그 다음에 1600-5500번 여기에 전화하셔서 세부적인 내용 물어보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새 출발 기금을 시행한다 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아래 전화번호 여기에 전화하셔서 채무 조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